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맞는 분들은 그냥 어디 인사할 데가 없으니까 공유 눌러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막 나눠주시길 바라요. 변함없이 365 기도하고 있고요. 힘들어도 꼭 새벽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꼭 전도 카드 하나씩 만들어서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분, 꼭 대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디든지 꼭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래도 아닌 사람도 있다,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속에서 자꾸 속에서 다 그래야 되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증거가 로마서 9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 야곱과 에서는 다르다.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아니고 삶도 똑같지 않았다. 다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보세요. 사울과 다윗 분명히 똑같지 않네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지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봐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나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이 그랬잖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아니, 다른 부분이 거의 다일지도 모르죠. 이사야서 55장 7절 이하를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들자면 절대 이 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생각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냐? 이 말입니다. 첫째, 미군은 물러가라. 그러면 이렇게 반응해 주십시오. 어이? 김정은이 주장하고 똑같네. 제가 미군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어이 김정은이 주장하고 똑같네 그렇게 반응 한번 해보셔봐. 미군은 물러가라. 한번 더 해봅시다. 미군은 물러가라. 여러분 미군이 물러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북에서 쳐들어오기 좋게 하자는 건가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4355년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을 931번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네. 채 5년이 지나기 전에 전쟁을 한 번씩
하고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마지막 6.25 전쟁이 나고 53년 7월에 정전이 된 후 거의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오랜 동안 평화롭고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최고의 좋은 시대를 최고 오랜 동안 평안하게 살고 있다. 박수, 박수, 박수. 그러니까 5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전쟁 경험 없는 사람이야. 5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전쟁 경험 없는 사람이야. 다행히 나는 전쟁 경험이 없어. 여지껏 더군다나 최고로 좋은 시대를 지금 살아. 여러분, 고종은 황제인데 우리가 지금 고종 황제보다 더 잘 살아. 고종 황제가 제네시스 타봤어? 택도 없는 소리요. 대한민국 이순신 장군이 비행기 타봤어? 최고로 좋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국민들의 열심히 살아온 그 삶, 역대 대통령들의 바른 정치, 기업인들의 수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예상컨대, 제가 예상컨대 미국이 떠나갔으면 전쟁은 그 사이에 또 틀림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여러분, 만약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했다면 전쟁이 났을까요? 전쟁의 위험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의 붕괴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한국 돈으로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 돈 벌어서 사는 나라가 아니고 달러 벌어서 사는 나라입니다. 삼성이 한화 벌어 옵니까? 달러 벌어 옵니다. 현대가 한화를 벌어 옵니까? 달러 벌어 옵니다. SK가 한화를 벌면 달러 벌어 옵니다. 미국이 떠나면 미국만 떠나는 줄 아세요? 세계가 떠납니다. 왜? 이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서. 안정감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물론 미국이 있으므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부가 다 좋기만 해서 살아갑니까?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도 사는 것은 좋은 게 많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들 멋모르고 그냥 아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죽으면 다 후회해요. 남자들은 뭘 모르고 여자 바꾸면 엄청 좋아하는 줄 아는데 바꾸면 다 후회해요. 그래도 지난번이 낫다고. 여러분, 솔직히 산다는 것이 다 좋기만 합니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 이 나라에서 미군은 물러가라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 소리는 김정은이 지령받은 소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뭘 모르든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은 멀티싱킹 하라고. 미군은 물러가라 이 말이 100% 나쁜 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조금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 생각입니다. 다 찬성만 하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조금은 반대가 있을 때 유익한 게 뭐냐? 아마 제 생각입니다. 그냥 나는 내 생각이 꼭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반대 때문에 약간 또 좋은 부분이 사드 설치비 이런 것이 좀 싸지고 그러기도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좋아만 하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좋음과 안 좋음이 균형을 맞춰가되 나라를 지켜가는 것은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그거보다 더 못지않게 나오면 안 되는 말, 이 말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어? 사탄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자, 제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러면 어이? 사탄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네 그렇게 반응해 보세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왜 이 말이 사단의 소리와 같은지 성경을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입니다. 읽어놓읍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저 남색이 동성연애예요.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알겠느냐? 저런 일은 회개하고 고쳐야 할 일이지 저런 일을 법으로 제정해서 합법화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저거는 변화되어야 할 일이지 법으로 제정해 주어야 할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하에도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자, 보세요. 야, 응? 너 도둑질 해봤냐? 안 해봤지? 야, 도둑질 진짜 힘들어. CCTV도 너무 많아갖고 요새는 도둑질 힘들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래요? 좋은 의견이다, 그럽니까? 너 미쳤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야, 너 사람 죽여봤냐? 안 죽여봤지? 야, 진짜 사람 죽이기 힘들다잉? 그냥 마음 놓고 죽이게 법으로 제정을 해줘야 돼. 국회의원들은 뭐나 모르겠어. 그냥 막 죽일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줘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 뭐라고 할래요? 쟤 입원시켜야 되겠네, 빨리. 완전 또라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같은 패턴으로. 야, 너 동성연애 해봤냐? 안 해봤지? 진짜 동성연애 힘들어. 정말로.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해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느낌은 아까 도둑이나 살인은 못하게 법으로 막아도 동성연애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고 그리 나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적질했다고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적질한 그 사람만 심판했지. 그게 바로 아간이고 그게 바로 개하시고 그게 바로 사울왕이고 그게 바로 가론유다고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도적질한 것은 개인 심판이지 인류 심판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인했다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 심판했죠. 그게 바로 사울왕이고 그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아, 나 진짜 이게 안타까운 게요. 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갖고 지금 계속 전쟁 두 달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영 힘든 거야. 생각보다 이게 지금 푸틴이 지금 돌아버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소련, 이 러시아군이 자꾸 죽으니까 병사를 뽑아야 하잖아. 이렇게 징집을 해야 되는데, 야, 대단한데 그 친구.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람들한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산달 살리기 위하여 징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성경을 알아요. 어쩌면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는지 난 신기해. 나는 근데 그 사람이 그 구절은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 헤롯이,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울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왜 모르는지 성경 공부를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동성연애와 간음은 다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상을 심판한 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원인이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도대체 무슨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을까? 추적해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전절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 가르쳤을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동성연애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된 연애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심판을 가져온 겁니다. 물론 다른 죄도 있었겠죠. 창세기 4장 23절 이하를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저 라멕이 가져온 죄가 일부 다처제요. 살인을 그냥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보면 여호와께 또 가라사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도대체 무슨 죄악이었을까? 창세기 19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릇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자, 지금 아브라함 집에 갈 때는 천사가 셋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롯의 집에 갈 때는 천사가 둘이 갑니다. 두 천사가 지금 롯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두 천사가 온 걸 보고 지금 남자들이 야, 그 사람들 내놔. 상관하게. 그 상관이 뭐냐? 연애하게. 그 연애가 뭐냐? 동성연애입니다. 그 남자들 오고 오늘 밤 연애하게 내놔. 남자가 남자를 내어놓아 그 말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이게 성교인데 그것도 동성애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인데 남색이라고 아까 나왔죠. 남색. 이 남색을 의미하는 단어가 소돔입니다. 소돔이.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성적 문란이 극에 달한 소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소돔,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그 말 속에서 남색이라는 소돔이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 소돔에 살던 롯의 윤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롯의 둘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 아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것이 롯과 두 딸의 성적 윤리였습니다. 자, 아빠하고 딸하고 애를 낳는다?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저 사람들은 했을까? 동성연애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깨끗하다 그겁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깨끗하다. 그게 자기 윤리, 자기 윤리 기준이에요. 자, 창세기 19장 6절을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아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은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지금 뭔 말이냐면 아까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천사 둘 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롯이 그 천사들 보호한다고 한 처방이 문 닫아놓고 자기 두 딸 내보내면서 얘들을 건드려라 얘들 내 딸 둘 줄 테니까 니들 이거 참 용어 선택이 참 어렵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얘들 데리고 그 대신 이 천사는 건들지 마라. 예. 이것이 롯의 생각이었는데 롯이 한 말이 남자를 알지 못한 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이 딸들이 남자가 없었을까 봤더니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저런 말을 이렇게 쭉 연결해보면 분명히 정혼한 사위가 있는데 그 두 딸을 사람들에게 내보내줄 줄 정도로 장인의 사고가 그러니 그 사위가 그 장인을 신뢰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믿을 수가 없네. 믿을 수가. 그 왜 그러냐? 그게 소돔고모라에 살면서 몸에 젖은 윤리관이었다 그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윤리 수준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은 잘 몰라요. 왜? 본인 윤리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왜 그렇게 훌륭한 말이냐?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은 자신을 네가 모른다. 왜? 네가 아는 너만 알지 그 네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를 알 수 있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알 수 있게 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 1등이 뭔지 아세요? 네가 죄인임을 알아라 그 말이야. 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네가 죄인임을 알아라 그 말이요. 내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러면 네가 죄인임을 알아라 그렇게 반응해보세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실까? 다 이유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참 신기한 말이 나와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는 싫어해야 되는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구나. 나는 이해는 해요. 나는 뭐든 이해는 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지. 그냥 다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100배, 1000배 더 많아서 그런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다 그러면 미친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해도 그냥 모세가 그렇게 훌륭해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빼도 그냥 모세는 조용히 사라지잖아. 예, 그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예.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는 건 다 가짜요. 시작. 중간에 나온 진짜는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다 종교도 그렇고요. 이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누가 지금도 나한테 카톡으로 계속 신천지 자꾸 막 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를 꼬시려고. 근데 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참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유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벌금 낼 말이라 내가 참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여자야.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 이만이 없을 때는 뭔만이로 구원받냐? 일만이냐? 삼만이냐? 응? 이만이가 그러기 전에 박태선이가 꼭 그랬어. 이만이가 가진 교리의 대부분은 다 박태선 라인이야. 속여서 그렇지. 안타까워서 그런데 어디 그게 왜 믿어질까? 아니야 무슨 인물이나 무슨 막 진짜 인물이나 어떻게 교주같이 생겼으면 참. 인물이라도 참 그래서 그런다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 진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래야 정상인데 감히 또 그러거든. 하. 참고로 아무리 훌륭해도 교주는 하지 마세요. 교주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석가모니 그분이네 마호메트도 문선명도 이만희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그게 정통이야. 찬송에 딱 나와 있잖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진짜요. 네. 그런데 왜 거짓것이 자꾸 믿어질까?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 좋게 보일까? 네가 썩었다 그 말이요. 왜 남편은 자꾸 미웠고 제비는 그렇게 이쁠까? 그게 네가 잘못됐다 그 말이야. 아니 남녀가 사랑을 해야지 왜 남자끼리 왜 여자끼리 아니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게 됩니까? 그러니 남자의 항문이 고장나서 똥물이 질질 흘러내리니 기저귀 차고 살고 에이즈라는 병이 생기니 그것이 곧 재앙이 아니겠냐 그 말이요. 또 하나 나 진짜 이거는 궁금한 게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살다가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내 돈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걸린 암은 내 돈으로 고치고 왜 동성연애에다 생긴 에이즈는 나라 돈으로 고칩니까? 안 이상해? 안 이상합니까? 이게 적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애들은요 졸업을 하면은요 막 파티를 한대. 졸업 파티 막 파티를 하고 그냥 헤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 애가 남자하고 마음에 들었던가 봐. 그리고 이제 파티 끝나고 그냥 헤어져야 되는데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잤어요. 지금 마음에 들으니까 이제 헤어지면 언제 못 날지 모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남자가 없어진 거야. 얘 어디 갔지 보니까 메모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에이즈 환자가 된 걸 환영한다. 참 이게요 내가 에이즈 환자면 걔가 에이즈 걸리지 않도록 격리해줘야 하잖아요. 접근해 오면 야 미안하다 나 에이즈 환자야 그거 격리해줬잖아요. 근데 확 물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속성이 꼭 귀신하고 똑같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물에 빠져 죽으면 물에 빠져 죽었대 익사일 때 그래야 되는데 꼭 뭐라고 그래 물귀신이 잡아갔대요. 패턴상 물에 빠지면 그냥 빠진 것도 있겠지만 물귀신이 잡아가듯 에이즈 옮기는 거는 그냥 옮긴 것도 있지만 귀신의 속성이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영이 진리를 못 믿게 하고 자꾸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난 나라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왕상 14장 22절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악을 행합니다.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합니다. 그 범한 죄로 인은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우상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우상 숭배와 동성연애가 세팅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게 세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악한 왕이 한 일이다. 그렇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들이었나 봐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보니까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 이 사람은 정직행합니다. 아사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뭐하고?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도는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렇죠? 정직한 자의 행한 행동과 잘못된 자의 행한 행동이 차이가 나죠. 열왕기상 22장 45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치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렇죠? 동성연애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야, 그러니까 저게 요즘에 나온 게 아니라 신기해요. 소돔고모라 때도 있었고 열왕기 시대에도 있었더니요. 대단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성경대로 사는 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에 거스려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물론 사람은 다 온전할 수도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다 실수가 있고 잘못도 있고 죄악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다.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다. 자, 우리 유튜브 팀들은 그냥 은혜만 받지 말고 또 한번 올려봐봐요.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다. 시작. 뭐 잘못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게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가 얼마나 잘못했어요. 허랑방탕하고 주색잡기하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잘한 게 뭐예요? 회개.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저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6장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뒤 시편 6장 8절 이하를 보면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회개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도다. 꼭 부탁드립니다. 잘못은 회개하고 고칠 일이지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합법화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심판의 법이요 멸망의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이 사망이면 그렇다면 동성애의 싹은 무엇일까? 그거는 사망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동성애의 싹은 심판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동성애의 싹은 심판이다.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제정을 하자 그것도 국회의원이나 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그 속에 과연 누가 지금 그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기는 하는 건지 그런 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역사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약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고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냥 사는 줄 아세요? 심판받고 사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사는 줄 아세요? 심판을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그 말이요.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안 그만이요. 죽으면 안 그만이라니까. 죽으면 안 그만이요. 시편 116편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꼭 건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법을 법으로 만들지 말고 회개함으로 영육간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 하나 불러볼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 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 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우리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일을 자꾸 합리화 합법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자꾸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법이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성애법은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우리가 막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오죽으면 제가 한 시간 내내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